드러날 때까지 10년 동안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요. KBO가 정말 히어로즈의 뒷동거래를 몰랐을까? 이 사태에 대한 또 KBO의 책임과 문제는 좀 뭘까요? 의혹이 있을 때 의혹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때 집중 조사를 했어야죠. 정말 현금 트레이드가 아니냐, 현금이 끼어 있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의혹에 정말 과감하게 조사를 들어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발본색원 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밸런스가 맞지 않는 트레이드가 2017 시즌에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전에 트레이드 리스트를 쫙 뽑아보면 밸런스가 맞는 트레이드가 거의 없어요. 그런 걸 봤을 때 미리 좀 조사를 하고 면밀하게 조사위를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거의 무기나 했으니까 지금 한 대 맞을 걸 뭐 백 대 맞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 결국에 이 부분은 KBO도 책임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게 야구판에 있으면 어떤 이야기가 참 많이 들리냐면, 이 KBO라는 곳은 일이 터지기 전에 먼저 어떤 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네, 굉장히 그 뭐 난이 얘기가 돌아요. 일이 터지지 않고는 절대 먼저 어떤 그 수습을 하지 않는다, 뭐 추진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꼭 일이 터져야만 그때 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이제 그때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어로즈 구단이 사실 이럴 줄 몰랐을까요? 저는 KBO는 저는 분명히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창단을 내준 KBO도 문제고, 그 이후에 정말 이렇게 불법적인 어떻게 보면 그 트레이드를 정확하게 감시하지 못한 저는 KBO가 뭐 지금 히어로즈도 문제지만 KBO가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히어로즈 문제건 때문에 문제가 터지면 KBO가 가장 이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네,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게 KBO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장성 의원이 얘기했듯이 뭔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결국은 묵인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뭔가를 알고 있지만 그냥 넘어가주고 이해해주고, 사실은 장성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현역 출신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다 아시잖아요. 이제는 기사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다 이미 노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지금도 분명히 늦었지만 지금부터 더 이상의 이런 문제들, 네, 발생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KBO는 항상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최다 관중, 많은 관중을 통해서 동원해서 최다 관중 목표, 이게 가장 눈앞에 둔 목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밑에 내부 사정, 리그 구단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게 정직하게 정말로 깨끗한 야구가 지금 이 리그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보다도 오히려 그냥 관중 수 900만 관중, 1000만 관중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그 관중을 돌파하려면은 그런 좋지 않은 것들도 눈감아줄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계속 합시다 보니까 제가 볼 땐 지금보다도 나중엔 더 곪아서 더 크게 터질 수 있는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은찬